오늘은 나희덕 시인의 존재의 테이블이라는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필이에요. 시가 아닙니다. 자, 이 작품은 여행 중에 구입한 탁자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의 수필입니다. 글쓴이는 인도 여행 중에 구입한 테이블, 탁자겠죠? 을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산 탁자를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에 대해서 쓴 수필이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찾고자 마련했던 존재의 테이블이 실제로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돌아보고 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먼지가 끼어가는 모습을 자신의 마음에 빗대고 거울에 비유하여 자신의 탁자를 설명하면서 탁자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는 등 이런 블라블라블라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 방식보다는 요 부분이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자, 자신의 테이블을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알아야겠네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남몰래 부름직한 앉은뱅이 탁자가 하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탁자가 앉은뱅이 탁자. 높이가 아주 낮은 거죠, 그죠? 존재의 테이블은 중심 소재고요. 자, 노트 한 권을 올려놓으면 꽉 차버리는 아주 작고 둥근 탁자인데 나는 그것을 마루 한 구석에 놓아두고 그 앞에 가서 앉고는 한다. 모처럼 혼자 오롯하게 있는 날 오롯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뭐 이런 뜻이에요. 나는 무슨 의식이라도 준비하는 사람처럼 실내의 전등을 다 끄고 햇볕이 가장 잘 들어오는 창문 쪽을 향해 그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난다. 뭐, 너무 경건한 거 아니야? 아, 심하다. 두 손을 깨끗이 씻고 야. 결국 뭐야? 진짜 무슨 의식을 행하는 사람 같네요. 그죠? 전등을 다 끄고 볕이 가장 잘 들어오는 창문 쪽에서 두 손을 깨끗이 씻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건한 태도가 되겠어요. 그차한 잔을 그 옆에 내려놓고 앉는다. 그렇게 테이블 위에서도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아니면 그저 멍하게 앉아 있노라면 마음의 사나운 기운도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것이다. 아,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이거군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테이블 앞에 앉아서 하는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 어쩌면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그 순간. 잠깐, 뭐라고?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그 순간, 뭐라고?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그 순간, 결국은 이렇게 모처럼 혼자 오롯하게 있는 날이 흔치는 않다는 거죠. 자주 있진 않다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들을 소란스러움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자, 본문 첫 번째 볼까요? 나는 그 테이블을 인도 여행 중 어느 토산품집에서 샀다. 아, 인도 여행 중에 샀으니까 인도산이네. 오, 외제네. 직접 손으로 깎아서 만든 공예품들을 파는 집이었는데 그 테이블을 보는 순간 나는 바실라르의 존재의 테이블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잠깐. 우리는 또 바슐라르는 또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 이 지문을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이 바슐라르는요, 가스통 바슐라르라고 해서 프랑스의 철학자예요. 프랑스의 철학자고요. 우리가 이제 합리론 내지는 뭐 과학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 가스통 바슐라르는 과학 철학을 처음 개척한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인간이 해온 모든 과학적 행위가 말은 뭐야? 인간을 억압해왔던 인간의 상상력이 오히려 과학 발전에 기여해왔다 주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동안 우리는 인류는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 문명이 발전하면서 많은 과학적인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 과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했겠죠. 그 과학은 우리의 상상력을 더욱더 돋보이게 했고 더 촉발시켰고 그 상상력을 이루기 위해서 또 과학이 발전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과학은 오히려 우리의 상상력을 억압해왔다. 우리의 상상력을 억압해왔고, 그 다음에 그 과학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상상력이 오히려 우리의 발전, 인류의 발전 또는 과학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추운 겨울날 불기 없는 방에서 겨울 코트를 포개 입고 책을 읽곤 했는데 그 즐거운 독서와 몽상이 이루어지던 테이블을 작업용 테이블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불렀다. 왜? 그 테이블에 앉는 순간만큼은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한 충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다?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불렀다. 그 테이블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세계를 인식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바슐라르가 이름을 붙였답니다. 자, 그렇다면, 나가 이 토산품집에서 산이 안진뱅이의 테이블을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라고 이 붙여진 이름이었다야 일 것이다야. 그렇죠. 일 것이다. 라고 글쓴이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의 생애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에서는 그리 풍요롭거나 행복하지 못했다고 할수 있다. 시골 우체국 임시 직원에서 출발하여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내를 잃고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면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꾸준히 독학을 해 마침내 교수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었다. 세상이 그를 받아주거나 기억해 주지 않던 시절에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존재의 테이블이었다. 이게 바슐라르에게 있어서의 존재의 테이블이 갖는 의미 두 번째가 되겠죠. 아까는 충일의 상태가 첫 번째였고요. 대학자가 된 이후에도 그가 끊임없이 꿈을 꿀수 있었던 건 역시 테이블 위에서였다. 끊임없이 꿈을 꿔? 그게 가능했다는 것은 테이블 덕분이겠네요. 그는 책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던지 매일 아침 책상 위에 쌓인 책 앞에서 일용할 때 배고픔을 달라고 기도를 올릴 정도였다고 한다. 또 파리의 아파트에서 밤늦게 책을 읽는데 옆집에서 못 박는 소리가 들려온다든가 할때 그는 자신을 귀찮게 하는 모든 것, 모든 소리에 관해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시끄러운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건 아카시아를 쪼고 있는 내 딱따구리란 말이야 라고 중얼거릴 만큼 그 소리들을 자연화하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고 그 비상한 재주로 인해서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결국 이 아카시아를 쪼고 있는 내 딱따구리는 진짜 딱따구리는 아닐 거예요. 그죠? 이러한 시끄러운 망치 소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연의 소리라고 여기면서 평정을 유지하는 어떤 바실라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감히? 여기서 말하는 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라리에 대한 일종의 존경심의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존재의 테이블을 갖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실라를 흉내내려는 치기에서가 아니다. 치기. 유치한 기분이나 감정 때문이 아니다. 아마도 그가 이룬 업적이나 성공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식, 그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식, 소음조차도 자연의 소리라고 여기는. 그 다음에 그 존재의 테이블, 단순히 책 읽는 테이블이 아니라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자기 충만의 어떤 충일함을 찾으려는 자세.
이런 것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나는 존재의 테이블을 갖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내게도 그런 자리, 어떤 자리, 충이란 행복을 주는 자리가 있다면 이렇게 자그마하고 나지막한 테이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샀다. 처음 부분에 나왔죠? 이 테이블이 어떻다고요? 노트 한 권을 올려놓으면 꽉 차버리는 아주 작고 둥근 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리를 접었다 폈다 조립이 가능하고 둥근 판 위에 작은 꽃 모양을 새겨놓은 테이블이었던 것이었다. 작은 꽃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거만 화려하게 눈에 확 띄는 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나 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문양인 거죠. 자, 요건 글쓴이가 구입한 존재의 테이블의 어떤 외양과 특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테이블을 사는 순간 어찌나 행복했던지 그것만으로도 인도에 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결국 인도에서 샀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나 행복함은 차차 후회로 변해갔다. 여행 초기에 커다란 짐 하나가 생긴 셈이니 아무리 난징뱅이 테이블이라 할지라도 이게 큰 거는 큰 거지. 여행할 때는. 그죠? 자, 그래서 나는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행 내내 나는 그것을 끌고 다니느라 여간 고생을 한게 아니었으니까. 존재의 자리를, 존재의 자리? 결국 뭐야? 인도에서 산 테이블이죠? 낙타의 혹처럼, 아, 그만큼 짐스러워, 안 짐스러워, 짐스러워. 자기 등 뒤에 짊어지고 다니는 내 모습이라니. 에이, 설마 짊어졌을까? 그냥 차에 싣지 않았을까? 암튼 간에, 자,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휴식을 취해야 할 자리, 자기 충이란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자리가 오히려 뭐가 돼버렸어요? 짐이 된 상태예요. 그걸 느낌표를 빵 쳐서 영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어리석고 멍청한 충동과 집착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 그 테이블을 사지 않고도 집에 있는 테이블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존재의 자리를. 그렇지. 왜? 꼭그 테이블이 아니어도 집에 테이블이 있어. 그걸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주위를 감상하고 그러면 될 것을. 왜 나는 그 테이블이 아니면 안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었던 것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뭐 때문이야? 우매한 충동과 집착 때문이었을 거야. 좀 전에 읽었던 내용 부분입니다. 그것을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생활에 휘둘려가고 있다고는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테이블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뭡니까? 위기감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존재를 잃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집을 가졌다 해도 정작 그 속에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나는 덜 멍청해지려는 욕심이 있었어. 다른 사람보단 내가 조금 나아야 되지 않을까? 좀 나은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정신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이라는 욕심이 바로 이 존재의 테이블로 그것을 사게 된 것이야.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장면 넘긴가요? 이런 쓸쓸한 자부심이 그 테이블 위에 깃들어 있다. 자, 쓸쓸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라고 한다면, 자부심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감정 상태죠. 자, 결국 이 테이블을 산 행위에 대한 씁쓸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부심도 있네요. 일종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역설적인 인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problem이지 problem. 존재의 테이블을 인도에서 한국 땅까지 끌고 와서 집안에 들여놓은 후에도 그렇지. 늘 이게 문제야. 그죠?
그 앞에 앉을 시간이 그리 많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 운동기구 집에 들여놓으면요. 항상 뭐가 됩니까, 그거는? 그죠? 빨래 거리기가 되죠? 비슷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 그 앞에 앉을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많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주 오래 거기에 앉지 못할 때도 있었다. 거기가 어딘데? 그렇지. 존재의 테이블에 앉지 못할 때도 있었다. 와우. 그럴 때는 바로 곁에 있는 그 테이블이 아주 멀리, 그것이 만들어진 인도보다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보다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물리적 거리야? 아니죠. 심리적 거리감이에요. 새겨진 꽃무늬 사이사이로 먼지가 끼어가는 걸 보면서, 한마디로 낡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그 모습과 같거니 할 때도 많았다. 한마디로 테이블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군요. 그토록 애착을 느끼면서도 어느 순간 잡동사니 속에 함부로 굴러다니며 삐걱거리게 된그 테이블, 한마디로 뭡니까?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테이블을 볼 때마다 나는 새삼 씁쓸해지고는 한다. 뭐살 때도 씁쓸하고 있을 때도 씁쓸하고. 매일 학교에 갔다가 부랴부랴 돌아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겨서 재우고 나면 자정이 넘어버리는 일상 속에서 그 앞에 앉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굳이 핑계를 댄다면, 행복하면 그 짧은 행복을 즐기느라, 고통스러우면 그 지루한 고통 속에서 진절머리를 치느라 그 앞에가 앉지 못했다. 존재의 테이블을 장만한 뒤에도 존재의 자리는 쉬 생기지 않았다. 마지막 부분 볼까요? 그러다가 그 삐걱거리는 테이블을 잘 만져서 바로잡고 아주 공들여서 먼지를 닦는 날이 어쩌다 한 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주 공들여서 먼지를 닦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글쓴이는 이 테이블에 자주 앉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테이블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온갖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테이블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닦고 있는 것이 테이블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뭐라는, 그렇지,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누구를 비치는 거울? 그렇지,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가장 잘 비추는 거울. 나를 비추는 거울이죠. 그리고 힘든 일이 닥칠 때도 그 테이블만큼 작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거울. 자, 작아지고 고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결국 이 테이블은 뭐예요? 나에게 어떤 존재야? 나 자신을 비추어주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존재의 테이블이 갖고 있는 의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잘 닦고 나면 다시 그 앞에 앉을 엄두도 나는 것이다. 볕이 잘 드는 창문 쪽으로 그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두 손을 씻고 경건한 태도로 이렇게 누추한 생활에서 간신히 스스로를 건져 올려 그 앞에 데려다 놓는다. 이렇게 누추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린 삶. 어찌 본다면 반복되는 일상. 어찌 본다면 자기 자신이 매몰되는 삶. 속에서 스스로를 건져 나의 존재의 자리를 찾기 위해 그 테이블에 앉는다. 그 드문 순간들, 내가 그 존재의 자리를 찾기 위해 테이블 위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게 된다. 즉,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본다면 그 상태, 내지는 그 자체가 행복, 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삶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희덕 시인의 존재의 테이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얘기했듯이 이건 수필이고요. 성찰적이고 반성적이다. 3단 구성이에요. 서두와 본문과 결미입니다. 물론 이걸 세분화시키면 본문 1과 본문 2로 나눠지니까 이걸 4단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징을 본다면 사물, 즉 테이블과 관련한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경험이 뭡니까? 그렇죠. 인도 여행 중에 토산품점에서 사죠. 그리고 거기서 바실라리의 존재의 테이블을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테이블을 갖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은 바실라리의 삶, 한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식에 대해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험에서 성찰로 넘어가죠. 그 성찰은 어떤 거냐? 잘 앉지는 못하지만 아주 공들여서 먼지를 닦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드문드문 순간들이 나에게는 뭐야?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테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삶을 바탕으로 삶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비슷한 구절이겠어요. 그죠? 뭡니까? 그 테이블을 보는 순간마다 나는 바실라리의 존재의 테이블을 떠올렸다.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해 충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실라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 그랬더니 그의 생애는 객관적 기준에서 본다면 풍요롭거나 행복하지는 못했어. But 그러나 세상이 그를 받아주거나 기억해주지 않던 시절에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게 해준 것이 바로 뭐야? 존재의 테이블이었고, 그 존재의 테이블은 대학자가 된 후에도 그가 끊임없이 꿈을 꿀수 있겠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쓴이에게 있어서의 존재의 테이블은 어떤 겁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가장 잘 비춰주는 거울이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이 닥칠수록 그 테이블만큼 더 작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넌지시 나에게 알려주는 테이블이에요. 거울과 같은 존재. 즉, 글쓴이가 생활에 휘둘려 살아가던 삶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비추어 줌으로써 존재의 자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글쓴이에게 있어서의 존재의 테이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희덕 시인의 존재의 테이블이라는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